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두색잡기에 여념없는 아들, 시댁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 여기까지만 보면 아침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 테지만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들도 며느리도 믿을 수 없는 시아버지의 신박한 유산 상속이 있습니다. 자,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시아버지의 유산 상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집안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며느리가 직접 쓴 사연부터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12년 동안 살았고 둘 사이 10살 먹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잘 삽니다. 보통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삽니다. 그렇다고 뭐 대대로 잘 살아온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고 시아버지의 가진 고생으로 집안을 일으킨 말 그대로 졸부 집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남편의 유일한 업적이라고는 돈 많은 부모가 사교육비로 돈을 쏟아부어 간신히 대학을 나온 게 전부입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은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힘으로 뭐 하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를 취직해 본 적도 없고 자기 혼자 뭐를 해보겠다는 의욕도 없이 나이 40이 넘도록 평생을 빈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소유의 건물 네 곳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과 도박하고 여자 나오는 룸사롱 다니고 골프 치고 외제차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죠. 허구한 날 젊은 년들 차에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색잡기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희 생활비를 비롯해서 남편의 유흥비까지 모든 부분을 100% 시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아쉬운 것 없이 살다 보니 낭비벽도 심하고 과시욕과 지는 것을 싫어해서 어딜 가나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인 시아버지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주고 아들까지 낳아준 며느리인 저를 식모보다 못하게 대합니다. 아니, 경계하는 듯 싶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첫날부터 저를 무슨 재산 노리고 아들 꼬신 년으로 취급했습니다. 평생을 남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골골하며 지내시더니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도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미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유산이 남편에게 오면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남편 낯짝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자, 며느리의 사연은 이보다 좀 더 많이 남아있지만 집안 사정과 남편의 행실 그리고 사연자의 속내를 충분히 알았으니 이쯤에서 멈춰도 괜찮겠습니다. 시아버지도 하루 이틀을 봐온 것이 아닐 테니까 외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며느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저놈의 자식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도박에, 추색잡기에, 그리고 이혼으로 싹싹 다 날려먹을 게 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 속 시아버지라면 어떻게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고민 끝에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 재산 상속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평생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유산 상속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박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자가 당신의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도록 재산을 물려받는 날만 기다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건너뛰어 당신의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닥쳤던 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전 신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달려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재산 상속을 염두에 둘 때 유언장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유언장 못지않게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생전 신탁입니다. 살아있을 때 신탁을 한다는 것이죠. 시아버지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생전 신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탁하면 남에게 맡긴다는 느낌이 탁 오시죠. 국사 시간에 왜 해방 전후 신탁운동, 반탁운동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전 신탁이란 유언장 없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영까지 때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어둔 문서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사후에도 효력을 발휘해서 상속자가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도 나중에 통제해가지고 재산이 탕진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밉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유언장에 둘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게 쓴다 한들 유류 반환 청구를 통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목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유언장의 허점이기도 해요. 유언장에 아무리 부모들이 공정하게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불만을 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제 몫을 다 챙기려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자식들끼리 싸워서 아사리판이 나죠. 이런 것을 막는데도 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기관에도 신탁 상품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색잡기에 여념없는 아들과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린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